ing나 to가 붙으면 동사가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외워놓으세요. ing나 to는 동사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나왔지, 이제. 됐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봐봐요. 더북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즈를 씁니까? 아를 씁니까? 이즈를 쓰죠. 이즈를 쓰죠. 좋았어요. 합격. 자, 이즈. 이제 아래. 아래? 됐어. 됐어. 이제. 출력해. 자, 분명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다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더 보이스가 나왔어요. 얘가 주어라고 칠게요. 동사를 써야 돼. 이제 동사를. 자, 이제 씁니까? 아 씁니까? 아를 써야죠. 혹시 이거 이해되시는 분? 돼요? 여러 명이면 아 쓰고 한 명이면 이제 쓰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우리 앞으로도 용어라고 보겠네요. 이게 지금 하나 있는 거 제가 단수라고 그래요. 얘는 그러면 이제 단수 동사죠. 하나 있으면 여러 개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얘는 이제 복수 동사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부터, make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make. 근데, make에 s 붙은 것도 있어. makes도 있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자, 여기 왼쪽에 뭘쓸 겁니까? 더 북 한 다음에, make 쓸 거예요? makes 쓸 거예요? 자, 손 들어봐. 자, 잠깐만, 손 들어봐. 자, 손 들어봐. 둘 중에 하나 들어. 위에 거냐, 아래 거냐. 판단 좀 하게. 편안하게. 형! 나 위에 거 같다, 손 들어봐. 위에 거 같다. 좋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지에 S 붙어 있죠? 그럼 얘네들 다 S가 계속 붙어 있어. 여기 S 붙어 있죠? 얘는 메이크스야. 됐습니까? 그럼 이쪽은 뭘로 가야 돼? 메이크로 가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ave 쓸래, has 쓸래. 자, 왼쪽에 뭐 들어가야 돼? has, S 들어가면 has 써야 돼. 옆에 거, 오른쪽은? have.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왜 헷갈리냐면, 선생님. 북은 단수인데, 그쵸? 북스가 나오면 북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새. 북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명사는 S가 붙으면 북 여러 개요. 여러 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동사는 S가 붙으면 단수가 돼요. 어렵지 이게. 그럼 봐봐요. 자, 봐봐요. 자, 그냥 봐봐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봐봐요. 자, 주어 동사잖아요. 여기다 갑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얘둘 짝만 지으면 되니까 북은 한 명이죠. 지금 하나죠.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수할 때한명 가수를 뭐라고 해요? 솔로. 그렇죠. 솔로. 여기 S 솔로 솔로 솔로. 이색 솔로구나. 재미없어요? 이렇게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따르게 할 거예요. 자, 봐봐요. 북이 한 명이죠? 집에 혼자 가면은, 저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게, 스토커 한 명씩 붙는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스토커 약자예요.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보이가 여러 명이야. 스토커 붙으면, 덕을 맡기죠. 스토커가 안 붙었지. S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난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게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S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 있어야 돼. 됐습니까? 저기 S 있어 없어? 그럼 여기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는. 됐어요 지금? 자, 이걸 찾아갖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S를 붙일래 말래가 나온 거죠 지금. 됐어요? 얘가 지금 뭐 선배니까 배가 지금 주어져.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지를 쓸까 알을 쓸까? S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없으면 이즈 써야겠죠? 이즈 써야니까 S, 이즈는 S가 붙어있나? 여기 S 있나요? 정답 그럼 뭐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뻥까지 마. 또 이해 좀 하지 마. 스쿱을. 다 이해해? 이거 해요? 이거 틀리면 이빨 뽑아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해볼까? 잠깐만요. 틀리기만 해봐.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자. 힘들어, 이 순. 자, 그냥 볼 건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지금. 얘 없다고 치고, 일단. 고민해. 앞에 거쓸 건지, 뒤에 쓸 건지. 나는 왼쪽 거쓸 거다, 오른쪽 거. 앞에 거쓸 거다, 뒤에 거쓸 거다. 자, 판단 됐습니까? 좀 늦었는데? 자. 나 앞에 거 같다. 살짝 흔들어. 앞에 거. 나 뒤에 거 같다. 됐어. 이해됐어. 혹시 없어. 성공.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문맹 상태잖아요. 단어부터 먼저 외우는 걸로 먼저 가고, 문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제 문법적인 용어를 얘기를 잘안 해요. 자꾸 용어 자체가 헷갈려갖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해됐죠? 좋았어. 이렇게만 하면 돼요.